안녕하세요, 박스야입니다. 오늘 화요일 밤입니다. 제가 맨날 이 벨트 안 한다고 와이프한테 맨날 엄청 혼나가지고 오늘은 제가 잊어먹지 않고 오자마자 벨트를 했습니다. 이게 제가 자꾸 그 택배를 하다 보면 벨트를 안 매잖아요. 그래서 버릇이 들어가지고 자꾸 안 매나고. 그래서 벨트 그동안 안 맨 거 너무 일단 사과드리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. 이 덤미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한 4개월 정도 제 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살짝 건방짐이 생겨서 어제 입에 한 80개가 나왔는데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이제 좀 체계가 잡혀서 머릿속에 딱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. 한 입에 한 50개, 60개까지도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져서 어제는 한 280개 정도 되길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래갖고 항상 이제 이 백업을 할 수 있냐고 이제 그 오잖아요, 카톡이. 그래서 당연히 큰 소리 빵빵 쳤죠. 그래서 맨날 뭐 260개 어쨌든 간에 6시 59분 카운트 막 하지만 그래도 다 끝냈으니까. 근데 어제 마침 이제 저의 이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서 왔어요. 그랬는데 이거는 뭐 핑계긴 핑계인데요. 간선차가 요새 자꾸 좀 늦게 와요. 그래갖고 4시 어제도 4시 15분 4시 거의 한 20분 정도 다 돼서 제가 봤거든요. 그러니까 한 4일째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요, 간선차가. 그 다른 데는 캠프는 제가 사정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사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4시 20분에 온다 그러니까 엄청 늦게 온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3에 제가 돌리는 개수가 160개 정도 되는데 첫 집을 4시 50분에 찍어서 5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160개를 찍어야 되니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죠. 정말 이게 말이 160개지 2시간 동안 160개 돌리려면 뺑똥 빠집니다. 물론 밀집도가 엄청 높아요. 뭐 아파트고 뭐고 뭐 그냥 밀집도가 그냥 높고 구역은 넓은데 한 구역에 이만큼 몰려 있고 한 구역에 이만큼 몰려 있고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자신감에 뭔 뽕뿜이 불었는지 어제 그 후레시백을 제가 5층짜리 후레시백이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이제 이렇게 핀이 찍혔는데 다 그걸 내려놓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면서 숨소리를 거칠게 이 숨을 쉬면서 올라가는 걸 다 들으셨나 봐. 출근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뭐 퇴근하면서 내려놓으셨나봐.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컨디션도 엄청 좋았고 그 전날에 쉬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백업 필요 없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이제 했는데 결론은 이제 간선차가 늦게 왔어요. 이거 원래 간선차가 늦게 와도 늦게 오면은 한 5시 정도에 그냥 죄송한데 이제 백업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백업 붙여주거든요.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뭐에 미쳤는지 뭔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했어요. 했는데 와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덤미스가 났죠. 덤미스가 났는데 제가 판단 미스를 한 건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5시, 6시 59분까지 해가지고 진짜 딱 260개더라고요. 결국은 260개였고 20개 정도가 남은 상태였는데 그 한 동이 2개짜리고 한 동이 14개 2개 한 동이 14개 2개였어요. 한 동이 14개 2개 그리고 여기 마지막 올라갔다 와서 끝났을 때가 그게 이제 한 4개짜리인가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차라리 이 4개짜리 2개짜리를 그냥 포기하고 14개짜리를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상황이 급하니까는 이 판단이 이제 지려버린 거죠.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건 너무 아쉬웠고. 그래서 이제 덤미스를 했는데 그 결론은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제가 또 내렸습니다. 정말 이게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. 이 역량이 있다. 나의 그릇이 있다. 그래서 저는 제 역량을 넓혀보고자 계속 도전을 했지만 이제 실패를 한 거고요. 그래도 뭐 이게 약간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. 한 280개에서 한번 디고 나면 한 250개 정도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. 진짜 30개가
별로 그게 이제 많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. 체감이 그냥 안 돼. 아, 내가 이 정도는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진짜.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언제 느꼈었냐면 생수 배달할 때 이거를 깨달았었거든요. 처음에 제가 100개 할 때 10시간 걸렸거든요 배송할 때. 나중에는 300개 하는데 8시간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250개 들고 나가면 6시면 6시간만 해도 끝날 정도로 속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택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속도도 붙고, 일단은 아 이거는 진짜 제가 하면서 정말 정말 깨달은 건데,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방법이니까 뭐 정답이 아니에요. 적용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제가 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예전에는 이게 사실 저는 빨리 나갔던 이유가 정리를 안 하고 나갔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, 오히려 그냥 구역 하나 쳐놓고 그리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D2 때 나가서 또 사고 D3 때 또 조금 일찍 들어와서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착 주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아파트 자체도 도트박스에다가 다 동마다 그냥 다 담아놓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빨라지더라고요. 이 정리하고 찾고 하는 시간이 진짜 이 시간이 엄청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고수들이 그런 걸 잘 안 알려주는 거야. 고수들은 뭐가 미스가 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.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노하우를 발설하지 않아. 왜냐면 그 자기 밥벌이니까. 뭐 저도 그렇지만 저 고수는 참 저는 고수가 아니어서 대충 방법이 이렇다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것뿐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하면서 제가 진짜 느끼는 거야. 이게 아 이게 정리를 하면서 하면 더 빠르구나. 정리를 해놓고 나가면 이제 보세요. 스캐너 찍지, 정리 빨리 해놓지. 만약에 저희가 2시 입차면은 저는 한 1시 한 30분에서 1시 20분 정도 들어갑니다. 후레쉬백 싹 정리하고 있는 차 안에 있는 물건 다 동별로 길별로 다 정리를 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 1차는 정리 안 해요. 1차는 시간도 많고 뭐 웬만해서 정리 안 해도 다 찾으니까 마음이 안 급하니까. 이게 제가 정리를 하는 이유가 2차 3차 때는 마음이 급하잖아요. 기프트가 안 보여. 글씨가 진짜 써져 있는 게 안 보여요. 저는 그래요.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주소가 안 보이는 거야.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씨. 뭐 그냥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이게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은 막 이러면서 막 숨을 막 쉬고 있지만 이게 마음만 그러지 몸은 안 그래. 막 손은 막 버들버들 떨고 있어. 막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개수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내가 250개, 260개를 들고 나가도 그냥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제가 이제 못하는, 없는 거죠.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결론은 이제 어저께 그래서 덤미스가 났어요. 그래서 한 20개 정도 덤미스가 나가지고 카톡 아주 기분 찜찜한 아주 카톡도 받고 사장님하고 통화 좀 했죠. 상담 좀 했죠. 근데 사장님도 이제 그러죠. 욕심내지 말고 해라. 어차피 이제 다 못하니까.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280개인데도 7시 한 7시 15분? 12분? 한 그 정도에 끝났으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엄청 빨리 한 거거든요. 시간을 못 맞췄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. 뭐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간이 이게 해결해 준다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. 시간이 점점 내가 빨라져. 그거를 느껴줘. 몸이나 행동은 빨라지고 이 일 처리 속도는 엄청 빨라지는데 마음의 여유는 넓어져. 전 진짜로 마음의 여유가 넓어진다는 거는 어디서 느껴지냐면요, 내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뭐 핸드폰도 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뭐 콧노래도 부르고 진짜. 그리고 이제 저는
도시락 가방 다 싸들고 다니잖아요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. 저는 1차 상차 끝나고 가면서 하나 먹고 간식 하나 먹고 2차 끝나고 들어와서 간식 하나 먹고 그리고 3차 때 나가면서 또 간식 하나 먹고 그러니까 세 번을 많이는 아니고 뱃속을 계속 든든히 채워놔요. 이게 배가 막 허전하고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에서는 우리같이 달리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직원이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배고프면 못 달려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. 공복에 유산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렇게 하니까 살 쪽쪽 빠지겠죠. 근데 저도 좀 빠졌어요. 이렇게 보면은 요새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키가 팍 나요. 얼굴이 저는 조금만 이제 요새 좀 빠졌는데 결론은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이 역량이 중요하다. 근데 역량이 중요하지만 이 역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. 이 역량을 늘리는 거는 결론은 자기의 그러니까 헬스로 따지면은 자기 중량이 100kg야 내가 벤치프레스가. 근데 110을 1RM을 도전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그냥 도전을 좀 해서 한번 혼쭐이 나야 돼. 그 혼쭐을 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, 아이씨만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미스가 났구나 뭐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죠. 생각을 해보고 아 이 부분은 이게 좀 아쉬웠었는데 판단을 못했다는 거. 저는 그게 어저께 제 미스 판단은 그거였어요. 10개를 줄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. 분명히 내가 백일동에 가서 14개짜리를 쳐버리고 그냥 6개짜리를 버렸으면은 결론적으로는 14개짜리를 제가 하고도 뭐 거기에서 끝났어도 한 덤미스가 한 뭐 6, 7개는 덜 났을 텐데 왜냐면은 그 14개 2개 남겨놓고 그 나머지 그 옆집 거 옆동 거 갔을 때 하나를 또 덜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급해지니까 손이 막 빨라지는 거야.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봉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갖고 박스 하나를 놓고 내려간 거야.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. 그 후레시백을 다른 거 막 빈 후레시백 들고 올라가고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떤 이런 정리 정말 제가 진짜 정리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솔직히 청소기를 달고 사니까 하루 종일 저는 사무실 가면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 청소해요. 그 짧은 10초 20초 안에서도 막 먼지 같은 거 막 빨거든요. 저는 먼지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런 정리에 약간 강박이 있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어제도 그걸 하면서 진짜 마음이 그 실수를 그거 했던 게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랬으면 내가 한 200 한 6 5개 정도는 더 올라가서 내 역량이 한 260개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진짜 좀 분하더라고요. 아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이렇게 그냥 재미로 이렇게 즐기면서 합니다. 즐겁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. 뭔가 이렇게 일함에 있어서 당연히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당연한 거지만 돈을 벌면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뭔가 거리를 찾아보는 게 자꾸 명분을 만들어서 재밌게 막 이렇게 해야지 일이 좀 더 즐겁잖아요. 그냥 씨 죽어라고 막 그냥 일만 하고 막 아무 그냥 뭐 그거 없이 그냥 나는 막 가정을 위해서 무슨 뭘 위해서 막 그런 생각만 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지칠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재밌게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더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제 도착했고요. 오늘은 열심히 하고 그냥 오늘부터는 아파트 한동 그냥 백업 받으려고요. 어차피 집원 주면 싫어하기 때문에 집원 주면 혼나요. 나중에 한 며칠은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또 주면은 되게 싫어해요. 백업 구하기가 힘드니까. 그건 저도 알아요. 그것도 제 구역 자체가 백업이 들어오기가 되게 힘든 구역이라 다 꺼려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좋은 아파트를
있는 거 주고,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쨌든 아파트를 주고 오늘부터는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해봐야겠습니다.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제 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너무 쳐대고 나면은 며칠을 지금 계속 쳐댔더니 몸이 약간 맛이 갔어요. 그래서 조금 힘들고요. 오늘도 열심히 또 돈 벌겠습니다. 하루 오늘도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친구분들 샤워 푹 하시고 저녁 시간은 끝났잖아요. 네. 식구들하고 와이프하고 친구하고 연인하고 즐겁게 담소 조금 나누다가 대화가 중요해요. 항상 즐거운 이야기를 5분이든 10분이든 사람은 가족은 진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5분이든 10분이든 대화를 하세요. 사람이든 강아지든 뭐든 간에 그래야지 이게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맨날 합니다. 애들이 제 말 무시하고 저 안 하고 막 그래도 일부러 제가 막 말 걸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감 소통 막 많이 해요. 그래야지 이게 항상 우리가 서로 존재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니까. 알겠습니다. 이제 말 길어집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